오중읍 총진 제1사범대학의 김금청 동가 나왔습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전시가요 뽕 따러 가세와 바다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되지만 여기 그 반주를 맡고 있는 동무들의 목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이렇게 장구 반주를 맡은 동무가 정말 장구를 건드러지게 연주해서 이제 금청동무의 노래를 한껏 살려주었는데 자기소개를 좀 해주겠습니까? 오중급 총진 제1사범대 학생 김창원다. 예. 장구를 언제부터 연주하기 시작했습니까? 군사범 할 때부터 그랬어요. 예, 그 장구 치는 거 보면 그 어릴 때부터 딱 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사복무 시절에 배우고 또 연마했구만요. 네. 예, 그럼 그 이왕 이렇게 저 서게 됐던 바에 그 장구를 치면서 그 우리 조선민족 장단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우리 여기 시청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음악 상식도 좀 줄 겸 그 우리 조선민족 장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겠습니까? 네. 조선민족 장단은 기본 장단으로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다게 되면 중머리 장단, 암땅 장단, 시머리 장단 이렇게 해가지고 둥둥 이상을 예.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개념적으로 본다게 되면 예. 석도석 개념으로 부르는 장단. 예. 그다음에 장단의 이름을 예. 장단의 이름. 그다음에 민족 노래 제목이 예. 노래 제목을 본따서 예, 양산도와 같은 양산도의 예, 그런 장단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오늘 김금성 동무가 부른 이 매봉산의 노래는 국거리 장단이다. 예. 국거리 장단인데 우리 반주는 국거리 장단의 변화 장단인 반국거리 장단 예. 이걸로 연주했다. 예. 그 반국거리 장단이 특징이 어떤 것인지죠? 그렇죠. 예. 예. 정말 건드려지는구만요. 그럼 김금성 동무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심, 어쩜, 삼심, 어쩜, 사심, 어쩜, 오심, 어쩜, 예, 만점 5점으로 평가됐습니다.